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 표결이 오늘은 무산됐습니다. 단독 표결이라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새누리당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로 표결을 미루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만의 국회 본회의를 연다면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여당을 주춤하게 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임명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표가 모자라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 연휴가 가까워진 다음 주 월요일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예, 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협상 하루 종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숨가쁜 협상 끝에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양당의 본회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촉각은 정유하 국회의장이 본회의 진행 여부에 쏠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민주연합 우용근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오전 9시부터 잇따라 정의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유하 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세 차례나 있었고, 각 당별로도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정의장의 중재안인 16일 본회의 개최가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16일에도 임명동의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의장은 야당이 안 와도 16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못 박았지만 어떤 안건을 처리할 것인지는 오늘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의사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정해진 안건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인사청문 특위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심사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강력했죠. 내 인사청문특위는 오후 2시 여당 위원들의 단독으로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자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을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간사 보고하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문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문원 의원님, 지금 그렇게 지난 보고하셔야 되겠습니까? 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안건은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인사청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상 경과 보고를 정상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드릴게요. 그때 아무쪼록 인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 다 책임지세요. 항의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자 야당 위원들이 퇴장했고,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인사청문특위회의는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여야 공방과 조율이 계속되면서 오후로 연기됐고, 본회의가 예정된 2시가 다가오자 새누리당 소속 한성교 특위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표결 처리한 겁니다. 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자 야당 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단독 처리라며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청문회가 실시된 이후에 낙마했던 총리 후보자들의 모든 부적격 사유를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완전히 종합 세트입니다. 말 그대로 완구 백화점입니다. 정말 총리 후보자로서, 총리로서의 부적격 사유를 가히 완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방적인 그리고 국보위 방식의 총리 임명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정상적인 지금 여야가 국회의장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사 일정에 합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심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으니까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단숨에 가는 것도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 이렇게 처리를 미루는 데 합의한 이유는 뭡니까?
네, 정의와 국회의장이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회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 새누리당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단, 의장님이 하시든 부의장에 넘겨주든 이 사회권을 가진 의장단에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뭐 무슨 방법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중으로는 본인은 절대 야당 출석 안 한 상태에서 못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지도부 판단이 자정이 가도록 입장을 안 바뀔까 여당으로서는 이왕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할 바에는 설 연휴 민심을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후속 개각을 하는 게 나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표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 의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또 표결을 강행한다고 해도 158명 의원 중 14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호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본회의 강행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짙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도 여럿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본회의 연기를 받아들이며 단독 처리에 명분을 쌓는 한편 표 단속을 하는 시간을 버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